그래. 하지만 점심 때까지 돌아와야 한다. 네, 알고 있어요. 자, 이거요. 예, 켄. 아직 청소가 안 끝났지 않니? 죄송해요. 아이고. 어쨌든 그 어린 갓난애가 어느새 저렇게 자랐어. 스톱, 빨리. 이렇게 많은 자동차가 고철이 돼버리다니. 정말 아까워. 어? 저건 뭐지? 방해하면 어떡하냐? 안 돼요! 저 자동차 살아있다고요! 뭐라고? 너 아무리 자동차가 좋기로 서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하지 마! 자, 비켜다! 자동차를 부수는 게 내 일이에요! 아저씨, 내가 헤레나 아빠한테 부탁하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사장님한테 부탁을 한다고? 에헤, 도리가 없군! 꺼져! 기다려주세요! 뭐야 이건? 아이고! 어? 저 정말 살아있네? 헤레나! 헨, 웬일이야? 그렇게 하려면 했다. 부탁이 있어, 헤레나. 니네 아빠한테 부탁할 일 있어. 뭐? 아빠 지금 안 계신데? 어, 야단 났네. 니네 집 폐차장에 살아있는 자동차가 있어. 뭐? 살아있는 자동차? 너 또 나 놀리는 거지? 아니야, 정말이라고. 에이, 아니야. 에이, 요것도 아니야. 에이, 요것도 아니야. 에, 변별한 차가 없잖아. 부러워, 이 타이 하나 빼가야지. 저기, 저기야, 빨리. 아, 천천히. 아이고, 들키겠네. 이쪽이야, 헤레나. 아, 정말이야? 살아있는 자동차가 있을 리가 없어. 거짓말 아냐. 진짜로 살아있어. 말도 한단 말이야. 보면 알아. 자, 좀 더 천천히 가자고. 에? 살아있는 자동차라고? 자, 여기에. 켄, 아무것도 없잖아. 역시 거짓말했어. 아, 아니야, 분명히 아까 여기에 있었다고. 이상하다. 어? 어? 타이어 자국이? 아저씨, 어떻게 된 거야? 그 자동차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어. 혼자서 자동차가요? 그거 봐, 살아있었단 말이야. 어, 저기 있다. 역시 꽃한결 맞으니까 힘이 난다. 무사했구나. 다행이야, 다행. 내 일을 거
걱정해 주었어? 그야 당연하지. 아, 너 착한 애로구나. 난 붕붕이라 그래. 난 켄이야.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린이고. 정말이었구나. 굉장해. 자, 난 헤레나.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저건 막 신기한 자동차야. 어떻게 해서든 내 걸 만들고 말아야지. 아이고. 위험해. 붕붕 빨리 피해야 해. 으구, 참길 막으사. 조심해서 가거라. 너희들 둘 다. 예, 알았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시가행진이야. 갖가지 장사도 많이 있을 거고 무척 즐거울 거야. 왜 그러니 붕붕? 빨리 시내 쪽으로 가자고. 이쪽이 아니야, 붕붕. 행진길은 저쪽으로 가야 해. 있지만 그쪽 길은 복잡해서 싫단 말이야. 아, 이리 가면 멀리 돌아가게 돼. 그래, 좋아.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여보, 괜찮아? 어때? 아유, 이거 야단이네. 이 고물차가 이 급한데 고장이 났으니. 왜 이래? 저 자동차.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 네? 아, 금방 아기가 태어날 것 같지 뭐. 네? 아기가요? 아줌마가 엄마 되시는 거예요? 에, 그렇단다. 병원에 빨리 가야 하는데 이 고물차가 글쎄. 병원이 어디 있어요? 병원은 시가지 끝에 있어. 걘 모셔다 드리죠. 정말로? 네, 아저씨. 어서 아줌마를 태우세요. 잘 부탁한다. 곧 뒤따라갈 테니까. 붕붕 빨리 더 빨리 가. 어서. 아이고, 달리고 있다. 참으세요, 아줌마. 좋아, 좋아, 붕붕. 잘 달린다. 하지만 시내에 들어가면 복잡할 거야, 틀림없이.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어? 이 길은 일방통행이야.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라, 켄. 어? 1인 일방 통행길이야. 표지판도 못 봤어? 어서 되돌아가. 내가 뭘 했어. 들어오면 안 됐댔지. 자, 어서 되돌려. 아이고, 왜 그러냐고. 이거 좀 그런 말 말아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이런 좁은 길로는 못 들어가. 걱정하지 마라.
귀찮은 자동차에 무슨 수를 쓰던 내가 차지할 거야. 오는구나. 그래, 체포해야지. 살아, 서, 살아, 살아니까. 나 혼쭐을 내줄 테다. 그래, 두고 봐라. 절대로 건너가긴 못한다. 성공이야, 성공, 성공! 좋아, 다시 한 번! 올라가지 못하지! 빌레부부! 좋아, 다시 한 번! 좋아, 다시! 그렇지만 기막힌 자동차야 갖고 싶어. 꼭 내 걸로 만들고 말래. 우와, 이거 엉망이야. 어떡하니 부부.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어? 아, 뭐야 저 차는 도대체. 자동차 빨리 물러서라! 움직여! 비켜나란 말이야! 무슨 일이야? 대통령 각하! 저것들은 제가 체포하겠습니다, 이형! 왜들린 소란인가? 너희들을 체포한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아기가 곧 태어날 것 같아서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뭐? 아기가? 그거 큰일이지! 자네, 그 어린이들을 병원까지 데려다 주게! 어서! 네, 아, 그저 그렇지만요! 대통령의 명령일세. 예, 알았습니다. 좋았어. 에휴, 나 이거. 아이고야. 아, 태어났어. 아, 귀엽다. 아저씨 축하해. 만나고 싶니? 좋아! 붕붕기나마 찾으러 가자고! 정말? 정말이지! 우리 함께 가자! 헨, 붕붕, 조심들 해서 다녀라. 네,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붕붕. 겨우와 나도 출발해야지. 이 세상 끝까지는 따라가서 저 자동차를 차지할 거야. 다녀오겠습니다. 몸 조심들 해라. 잘 가자. 잘 다녀와라. 우리 힘내자. 자동차, 자동차, 경주소동. 시끄러워서 미안하게 됐다. 에? 아니, 너 말을 할 줄 아니? 하고 말고요. 나 이래봬도 세계 제일의 살아있는 자동차. 살아있는 자동차. 너 제법 빨리 달릴 텐데.
물론이죠. 나보다 빠른 자동차가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소. 네, 오늘도 난 세계 정상의 자동차 경주에 출전을 한다고요. 잘 됐다. 이 녀석을 내 걸로 만들어야지. 자동차 경주라고. 그렇다면 운전자가 없으면 곤란할 텐데. 맞았어요. 실은 그래서 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때? 내가 운전자가 돼줄 수도 있는데? 응? 정말이요? 좋습니다. 결정 났어요. 어서 타셔. 이제까지 붕붕 따윈 자리 가라. 야, 붕붕, 오늘 경주가 있나 봐. 우리도 출전해볼까? 안 싫어고. 어? 어째서? 붕붕, 너도 자동차잖아. 그치만 난 빨리 못 달리는데 뭐. 달려보지 않고는 모르잖아. 가보자. 시로부님에게는 너 같은 사촌은 없어. 어쩌, 난 우리 엄마를 찾고 있어. 너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알고 있니? 나 참,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붕붕! 너면서 붕붕 마음대로 혼자 가고. 이제 곧 시작돼. 출전하자, 붕붕. 아이, 그렇지 마. 뭐가 무서워? 야, 너도 경주에 출전할 생각이니? 자동차 경주는 빨리 달리는 경기란 말이야. 나도. 나도 어떻다는 거야? 나도 달릴 수 있었고. 그만둬, 그만둬. 골치다는 건 뻔한 일이니까. 나 경주에 출전할 거야. 와, 진짜야? 이제 어느 쪽이 우수한지 알게 되겠구만. 대컷 정말 고맙다. 자, 빨리 가자, 붕붕. 방해돼요, 방해. 어서 비키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허리가... 괜찮으세요? 할머니 집이 어디셔요? 바로 저기요. 켄, 할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가죠.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할머니? 난폭한 자동차를 피하다가 넘어졌는데 이분들이 도와주었단다. 이 애는 내 손녀 마리아요. 너도 고맙다니 인사를 해라. 우리 할머니를 도와줘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사례를 하고 싶지만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사례라니 필요 없어요. 대신 이 꽃을 받아주세요. 좋다. 힘이 이제 막 솟아나. 켄, 떠나자. 알아.
잘 달렸어, 붕붕. 소녀 실비야. 붕붕 어떠니? 맛있지? 뭐야? 3일 동안 이 나무 밑에서 살까? 날마다 사과를 먹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좋은 생각이야. 맛있다. 나 잠깐 마실 물을 찾아보고 올게.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내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모처럼 잘 돼가는 중이었는데, 에이! 먹고 싶지 않아서. 야, 붕붕, 아까 그 사과 나무 있는데 안 가볼 테야? 가도 좋아. 자, 서둘러, 서둘러. 서두르라면 서두르긴 하겠지만. 달려라! 실비아라는 소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서? 이제야 알았다! 걘, 실비아가 좋아졌구나. 좋으면 좋다고 그이한테 분명히 말하면 되잖아.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좋아, 내가 실비아를 만나서 말해줘. 그러지 마! 이거 맡겨서. 찾아다녔어. 예, 이거 정말 맛있어. 먹어봐. 지금은 안 먹고 싶어. 나를 찾아다녔다는데 무슨 일이지? 잠깐 들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옳지, 내 등에 타고 산책하면서 얘기하자. 자, 어서 타. 그래, 좋아. 실비야, 난 이런 재주도 있어. 자. 자, 이번에는 더 신날 거야. 꼭 잡고 있어.
어때? 놀랬지, 실비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근데 공부이 풀어줬으면 하는 일이 뭐야? 그건 말이야. 예를 들면 맞지. 실비야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게 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 실비야? 뭐? 이거 정말 맛있어. 먹어봐. 지금은 안 먹고 싶어. 난 또 그렇거든. 그렇다고 말하면 될 걸 가지고. 나도 풍붕이를 너무너무 좋아해. 어? 실비아를 만났어? 그래서 내 얘기를 했니? 근데 그게 말이야. 그게? 저 실비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봐. 그러니까 달려봐야겠어. 뭐? 알았어. 그런데 실비아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거 누구야? 아이, 누구냐고 말해봐. 아이고 참네. 어떡하나. 켄! 응? 붕붕! 실비아. 소개할게. 이쪽은 톰, 내 남자친구야. 안녕. 안녕. 걘 걸어서 좀 봐줄래? 왜 그래, 붕붕? 왜 그러는 거야? 아, 그러고 보니 혹시 붕붕도 실비아를 좋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사실은 실비아가 날 좋아했단 말이야. 감기 조심. 젖은 게 안 좋았나 봐. 괜찮겠니, 붕붕? 어째 자꾸 떨리고. 너도 감기 드는구나. 야단 났네. 그래? 감기 들었을 땐 마스크를 하면 좋은데. 잠깐만 기다려.
움직이지 마.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떠니, 붕붕? 고마워. 그치만 아직도 추운 걸 뭐. 옳지. 저걸 덮어줘야지. 자, 두껍게 덮었으니까 이젠 괜찮을 거야. 왜 그래? 춥대서 덮어줬는데. 이거 열이 대단해. 빨리 머리를 식혀줘야지. 엄청나. 어떡함 좋아. 야단이네. 약은 없고. 어? 옳지. 감기약을. 붕붕, 자,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자, 입에 벌려. 따끈한 스프도 얻어왔다고. 자. 자, 다음엔 스프 마시고. 어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 아무래도 사람의 약은 소용이 없나?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휘발유 마시고 싶어. 그렇지! 붕붕이 제일 좋아하는 게 휘발유야지! 붕붕! 휘발유 가져왔어! 네가 좋아하는 휘발유를 많이 많이 마시고 건강해져라. 좋은 냄새. 맛있다. 고마워, 캔. 어떠니, 기분이? 어쩐지 나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내일이면 틀림없이 다 나을 거야. 있어. 원숭이들이 많이 있어. 저기에는 걸리는 것 같아.
글쎄, 뭔가를 찾고 있나 봐. 야, 붕붕, 저 새 이름 아니? 무슨 새라고나 할까? 밀림에는 별의별 동물들이 다 있지. 야단이네. 어떻게 해서 건너가지? 다리나 나를 데가 없을까? 어? 왜 그러니, 미스터? 어? 뗏목이 있어! 누구 것인지 모르지만 저걸 빌리자고! 좋아! 용하게 발견했다, 미스터! 자, 출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출발! 무슨 뼈일까? 밀리면 각가지 동물의 시체가 있는 법이야. 신경 쓸 것 하나도 없다고. 하긴 그래, 그래. 내가 맹활약해서 무사했어. 왜 그래, 미스터? 설마.
무섭다고. 피라냐를 화나게 하면 안 돼, 미스터.